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이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죠? 자,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아주 신나고 멋지고 재미있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이죠.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우리 율동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친구들 예배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가장 예쁜 목소리로 함께 찬양 드려요. 내 손을 들어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과 진리로 주께 예배합니다. 주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친구들도 보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하나님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속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만나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 돌봐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우리가 또 듣는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여전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말씀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 가진 성경책은 199면에 있어요. 199면. 자, 찾았으면 친구들 함께 예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도 역시 너무 잘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목사님하고 같이 볼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힘차게 외쳐볼까요? 시작! 복음이 가진 힘,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근데 친구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동영상 보는 시간이죠? 자, 함께 우리 친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예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스데반이 잡혔어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며 고소했어요. 결국 스데반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도 괴롭혔어요. 스데반도 죽였지요. 하지만 복음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자, 친구들 동영상 잘 보았나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네, 자, 친구들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 위에 있는 아저씨들이 베드로와 요한 아저씨죠. 그리고 그 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니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세요. 목사님 옆에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숫자가 날마다 이렇게 많이 모여나자 교회가요 이제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기도도 같이 많이 나누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자 교회에서는요 7명의 아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성실한 이런 집사를 뽑기를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요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서 7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답니다. 7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죠. 집사님들이 하는 일은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도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죠. 물론 말씀 전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기도하는 일도 병행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그 다음에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님들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성령 충만한지 이들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요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 생긴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요 점점 사람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일곱 지사 중에서도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와요. 스데반 아저씨는요 일곱 집사 중에서도요 아주 영성이 뛰어나고 성실하신 분이셨나 봐요.
스데반 아저씨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스데반 아저씨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스데반 아저씨는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니 아픈 사람도 낫게끔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벌여주니까 보여주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의 숫자들이 많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던지 기억이 나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같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스데반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이 전도하지 못하게 할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스데반은요, 그들 앞에서도요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복음의 주시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리고는요, 스데반 아저씨는요, 갑자기 눈이 영안이 열리더니 눈이 열리더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에게 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라고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러자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하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던 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제사장들과 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더욱더 미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고는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죠. 이때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이렇게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온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서 스데반의 말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돌멩이로 스데반을 맞아서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를 드렸죠. 친구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가요, 10명이 강도가 나타난 거예요. 한국산 컴퓨터가 좋다는 소문에 10명이나 이 유치원을 들이닥쳐가지고는 이 모든 가전제품 그리고 이 컴퓨터 이런 것들을 훔쳐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옆에 있던 옆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사람 마을 사람들이 10명의 도둑이 든 것을 알고 도둑이야 라고 이렇게 외쳐줬어요. 그러자 10명 중에서 8명은 도망을 가고 2명이 잡히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잡힌 이 두 명을 어떻게 처벌을 했을까요? 선교사님은 그 처벌한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어떻게 처벌했냐면 스데반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돌멩이를 가지고 그들을 돌멩이를 던져서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돌멩이로 이렇게 맞아 죽도록 한 것이죠. 아, 친구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의 이야기예요. 그죠? 목숨이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도둑질한 건 물론 잘못하고 나쁜 일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돌멩이로 던져서 죽이는 행위들은 더 눈물 나는 일이죠. 스데반 아저씨는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스데반 아저씨는 단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정말 진실된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했을 뿐인데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 스데반 아저씨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스데반 아저씨는 그들이 밉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오히려 불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가 불쌍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친구들 보세요. 우리 스데반 아저씨는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을요, 이렇게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무섭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이 슬프거나 힘들거나 지치지 않아요. 그 마음에 기쁨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자꾸만 솟아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와 늘 함께 해주세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꼭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요, 힘이 들지 않고요, 돌멩이에 맞아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 있고 담대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 아저씨 같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 있고 능력 있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은연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말씀을 결단하는 의미에서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힘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저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 힘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 복음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때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같이 우리도 스데반 아저씨처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담대한 친구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게 되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우리 친구들 눈 감고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하는 친구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단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믿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에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오늘 알게 되었답니다. 스데반 아저씨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외치고 전하였더니 항상 그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도 두렵지 아니한 스데반 아저씨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하는 우리 꼬마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꼭 열어 주세요. 코로나로 힘든 여러 나라와 또 우리나라 가운데 예수님 그 가운데 꼭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황금소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소망 대신 주님께 아멘. 자, 봉헌기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의 능력을 알기 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기쁜 소식을 간구합니다. 우리 학교도 점차적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 학교도 개학을 준비할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처럼 교회 학교도 순차적으로 예배드리러 올 거예요. 자, 5월 24일은 3학년이 먼저 와서 예배드리고요. 5월 30일은 3학년, 2학년. 그리고 6월 7일은 전체 학년이 3학년, 2학년, 1학년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달달 말씀 20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달달 말씀은 좀 깁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한번 암송해 보아요. 안녕!